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딜까요? 올해도 그 주인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 9년째 가장 비싼 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 가격만 285억 원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일대 고급 주택가. 전통 부촌인 만큼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연면적 2,861제곱미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뭐 평당 2억, 3억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래도 매수하시려고 하시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가장 비싼 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9년째 1위를 기록했고, 상위 10곳 중 7곳이 용산구, 2곳이 삼성동, 1곳이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제곱미터당 1억 7,540만 원으로 21년째 제일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영향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급 규제를 풀어 집값을 낮추고 거래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낮게 책정되면서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